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지금 곧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신라 면세 좀 왔어요. 좀 2020년 새해가 밝았으니 좀 트렌드도 볼 겸 요즘에 뭐 유행하는 브랜드들 뭐 있는지 핫한 브랜드들 여기 오면 한 번에 보이거든요. 오늘 면세점 가서 이모저모 좀 보도록 할게요. 마이클 코어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격이 무색할 만큼 디자인도 예쁘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사회 초년생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학생 친구들이 데이트용 가방이라든지 데일리 백들 이런 것들 되게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저 요거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그냥 진짜 데일리로 너무 좋거든요. 블랙 기본 백 없으면 요 미니 너무 귀엽다. 가격대가 410불? 너무 괜찮은 것 같죠? 2020년 봄은 블루를 주목하셔야 돼요. 짙은 데님들 이렇게 색깔 매치하면 여러분 올 블랙이 이런 느낌 어때요? 여기 선글라스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면세점에서는 여기 줄을 진짜 길게 서는 곳이거든요. 제일 익숙한 디자인이 이제 이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혹시 블랙이 진리죠, 그쵸? 너무 멋진 형상이 아닌가요? 여러분 올 봄은 그린이 대세거든요. 뭘 껴도 괜찮네요. 보통 이렇게 눈알이 보이면 좀 부담인데 괜찮죠? 이런 것도 멋있지, 보잉. 근데 여기 보잉에 지금 여기 레드선 여기가 진짜 고기 선양 최고거든요. 요즘은 가방 하나를 사서 몇 개로 연출이 가능하느냐 이게 너무 관건인데 그런 것들이 시초가 이 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연출하는 법들이 히트를 치면서 이제 모든 가방들이 서서히 이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죠. 귀염둥이 뭐예요? 이 귀염둥이 가방 컬러도 취향껏이에요. 취향껏. 저는 지금 봄을 앞두고 살짝 요런 컬러 끌리거든요. 레터링 플레이를 패션적으로 풀었다고 해야 되나? 요런 거 우리가 또 따지거든. 여러분 면세점 오면 또 꼭 한번 들러봐야 될 곳이 발리인데 저 밖에서부터 시선을 끌었던 건 바로 요거. 여러분 올 봄은 데님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어떤 생지 느낌이 되게 트렌디한 거거든요.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런 거 요거네. 요거 $498예요. 벨트랑 지갑이랑 세트. 요런 거 완전 득템인데요. 여러분 저 로에베 왔는데 일단 들어왔는데 봄 기운이 너무 물씬 나서 지금 기분 완전 업됐거든요. 요런 거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퍼즐백. 진짜 예쁘다. 보면 너무 예뻐. 이런 거. 게이트백, 미니백이다. 이거 벨트백인가 봐요. 또 매줘야지 내가. 여러분 그 와중에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저 봤어요. 저 예쁜 거. 저거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이번에 신상인가 봐요. 처음 본 디자인인데 여러분 요 끝에 요 자수 디테일 이거 한땀한땀 요런 거는 진짜 소장가치 짱이에요. 얼마예요? 2700불?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내 친구가 여기 있네요. 제가 첫눈에 보고 너무 예뻐서 한 번에 가서 딱 내보고 바로 샀던 이 친구 오늘 제가 또 들어오자마자 완전 꽂혔는데 여러분 요 그라데이션 이 영롱한 요 빛은 뭐예요?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보석에서도 색깔이 하나가 아니고 보라색에다가 연보라색에다가 핑크로 이렇게 너무 섹시한 백인데요. 블링블링. 2020년 새해 맞이 호캉스 왔어요. 호캉스가 또 대세지. 놀러 왔으니까 푹 쉬다가 가볼게요. 저희 최애 코트거든요. 뭐 핑크 거예요.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는 막 짚고 찾았어야 됐거든요. 그 유명한 러브백이에요. 해외에서는 수많은 셀럽들이 애정하는 가방이거든요. 그냥 무채색 코트든 아니면 뉴트럴 코트든 이렇게 레드 포인트에 골드 이런 체인 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데일리백으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로스면서 패션에서 메이크업이 되게 많은 시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궁금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웜톤 화장을 하고 완전 쿨톤 의상 입었을 때 그때는 어울릴지 그래도 중간까지는 갈 수 있는지 오늘 그거 한번 좀 해볼게요. 이 웜톤 화장에도 불구하고 쿨톤 느낌이 나는 탑을 매치했거든요. 제 입술과 이 블라우스의 부딪힘은 어떡할 건가요? 뭐야 좀 촌스러워. 지금 그 기분 나는 거 맞죠? 제가 위에 한번 뉴트럴 톤으로 아우터 한번 입어볼게요. 훨씬 좀 편하지 않은가요 지금? 이렇게만 보일 때랑 쿨톤이 보이지만 겉에는 뉴트럴 톤으로 많은 면적을 보여주게 되면 쿨톤 컬러가 그냥 좀 포인트 된다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기분 낼 수 있거든요. 오늘 호캉스를 19층으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 밤 되니까 불빛이 너무 예쁘다. 뭔가 이렇게 불빛 많은 거 보면 여러분도 좀 마음이 설레면서 뭉글뭉글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도심의 분위기랑은 이 칸막이 하나 사이로 다른 기분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신라호텔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호캉스 한번 즐기러 와보세요.